네, 안녕하세요. 그린시드 체리입니다. 오늘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, 체리가 지금 나무가 죽어가고 있죠. 죽었죠. 네, 이거는 체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제 박테리아 캔커. 옆에 나무를 잘랐을 때나, 향후에, 도포제 같은 거를 잘 제대로 안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 나무는 지금 손가귀가 있어서 벌써 지금 열매가 달렸는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지금 3년생인데 3년 차 되는 나무죠. 근데 제가 겨울에 스티프 리더 형태의 이렇게 쭉쭉 가지를 잘 받았어요. 근데 여기를 잘라내서 가지를 제대로 받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20까지 받았죠. 받았는데 여기 커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르면서 톱이 여기를 확 스쳤어요 한번. 네,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톱이 여기를 한번 확 스치면서 상처가 났는데, 이거를 제가 빨리 그 유압제를 바르거나 뭐 락발상이라든지 도포제를 발라서 했었는데 또 깜빡하고선 또안 했죠. 그랬더니 여기부터 위에 가지부터 이렇게 죽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그냥 살아나겠다고 괜찮았는데 꽃눈까지 이렇게 나왔다가, 네, 봄에 여기도 이제 또 죽기 시작하네요. 여기도. 어느 순간 지금 뭐 봄에 이제 바빠가지고 냅뒀더니 이렇게 죽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항상 체리나무는 전정을 하거나 이큰 가지를 자르고 이 메인 가지를 잘랐을 때는 이렇게 감염돼서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경우도 있고 저 위에 가면 또 하나 있는데, 이큰 나무들도 2, 3년생짜리 애기들도 많이 잘 죽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도포제 처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고성도 비가 오고 그래서 더 감염이 더잘 됐던 것 같아요. 예. 좀 안타깝는데 한쪽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제 잘라 줄 건데, 이렇게 옆에 거랑 보면은 이제 이만큼씩 크는 나무들인데, 이거는 위에가 똑같을 때 잘라준 거죠. 잘라줬는데 이제 유압이 잘 됐잖아요. 그리고 벌써 얘들은 이렇게 열매가 달렸는데, 이게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많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꽃눈이 이제 형성돼서 이렇게 다 꽃눈이 이제 들어오는 형세인데, 예. 여기 벌써 이렇게 다 열리고 지금 열매는 확인차. 예, 이게 정석이에요. 이렇게 잘라준 부분에는 똑같은 형태의 나무, 예. 똑같은 형태로 자른 건데, 예. 근데 얘는 똑같은 형태에서 여기가 이제 유압이 안 됐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감염되는 그 체리나무에서는 도포제를 꼭 발라줘야 된다. 지금 벌써 열매가 달리는 나무인데 그거 단순하게 이렇게 도포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죽었는 확실한 그런 원인이죠. 그래서 도포제 이 감염, 아니 도포제 감염이라네. 이런 박테리아 감염 절단 부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. 막 끝에가 이게 타고 들어가는 현상. 이게 뚝뚝 부러지잖아요. 예. 그래서 처리나무는 항상 도포제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원인 모르게 또잘 죽어요. 뿌리에서 올라와서 죽기도 하고, 지금 뭐 하시는 분들 다 원인이 뭐 수십 가지, 수백 가지, 수십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, 뭐, 배수, 물량부터. 여기는 배수도 잘 되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감염 정확하게 이제 톱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여기를 한번 다 긁었어요 여기까지. 예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도포제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지한 이후에는. 네, 이상입니다. 예, 이게 체리하시는 분들에 좀 도움이 되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. 이게 손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. 이상 그린시드 체리팜에서
절단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도포제 처리를 하라. 예, 이상입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올해는 좀 사봤어요. 그 통으로 돼서 이렇게 칠하는 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트리가든, 락발상.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이게 좀 비싸긴 한데, 스프레이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옆에서 손안 대고 하니까 이게 가장 편합니다. 분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비싸요. 10,000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. 일단은 그래서 썩음 들어가는, 절단 전정 이후에는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